11월 13일 화요일, 오늘은 엄마와 여행을 떠났다. 엄마, 오늘의 테마 뭔지 알지? 여행 테마? 웰니스 관광. 관광과 마음을 치유하는 여행이 우리 오늘. 핸드폰도 못 써. 핸드폰 아예 안 꺼내기로 했어. 뭘. 맛있다. 근데 과자를 먹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다. 안 터져. 아예. 핸드폰도 없고. 자연을 위한 곳이네. 아, 이쪽으로 하늘이 다 보인다. 아. 나보다 더 신난 엄마. 여기 누워볼까? 오, 약간 쌀포대 느낌? 여기가 별 보는 데인가 봐. 오, 이쁘다. 오! 시원해겠다. 와, 아파. 그거 아시죠? 건강은 고통과 비례한다는 거. 좋구만. 핸드폰을 안 보니까는 눈도 맑아진 것 같고 눈이 건강해지는 느낌이다. 안 그래? 환복 완료. 엄마인데 너한테 못 알아보겠다. 못 알아보겠다. 엄마가 굉장히 기대했던 트레킹 명상 시간. 누워서 숲을 바라보며 자연을 느끼다 보면 이제는 건강한 식사법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. 30분 여러 번 먹으면 30분 아닐까? 거꾸로 식사법에 의해서 후식 먹어. 맛있다. 맛있어? 요거트가 맛있는데? 음식이 심심해. 나한테 맞겠다, 입맛이. 나한테 간 딱 맞아. 이거. 간이 아우, 한식을 하면 안 돼. 파프리카도 먹어야 돼. 나도 모르게 곤란해. 저녁 먹고 핸드폰 국물인데 첫 번째 금단현상이 나타났다. 코스모스가 왜 피었을까요? 여름인데. 여름인데. 와, 그럼 저기 갔을 때 애들이 했던 거 아니야? 어디? 알파카 월드? 맞아. 오랜만에 하는 색칠 공부가 엄마도 재밌나 보다. 당겨주세요.
아까 먹던 과자. 하나만 먹을게. 엄마가 그만 먹으라고 했는데. 근데 맛있어 이거. 사과. 괜찮아. 사과부터 안 먹게 될걸? 왜? 이제 하루 네. 일과가 끝났는데. 연속 봐야 되는 시간인데. 연속 끝? 텔레비 봐야 되는 시간 아니야? 텔레비가 없어. No! 아들 돌아가도 돼. 텔레비가 보고 싶네? 뉴스도 보고 싶고? 세상이 오늘 하루 어떻게 돌아갔나? 왜 초점이 오늘 하나도 안 피곤한데? 어떻게 그럼? 피곤하진 않은데 하나도. 그래? 피곤함이 싹 좀 풀린 느낌이야. 근데 이제 자야 될 시간인데 잠. 텔레비 보고 해야 될 시간인데 저는 사실은 책을 갖고 오긴 했습니다. 흐른 의자에 앉아서 별이나 세워봐야 되겠다. 멍 때리는 시간을 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도 필요해. 안녕. 별 세. 별 보여? 오, 별 보여. 오. 새로운 아침. 한 달 지는 한 달만 지나면 살이 쭉 빠질 것 같네. 너무 먹을 게 없다. 밥 먹으러 갈게요. 맛있게 먹읍시다. 이거 담을 땐 이뻐 보였는데 지금은 너무 안 이쁘게 됐다. 꿀도 들어가고. 오늘 아침 메뉴 어떠신가요? 샐러드가 맛있어 보여요. 저는 이 영양죽이랑 이 요거트가 맛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. 저도 돌릴게요. 네. 뭘부터 먹어야 되지? 샐러드 이 정도는 먹어야 돼. 봐봐, 어른들이 핸드폰이 안 되는 줄 알면서 다 저렇게 핸드폰을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닐까? 나도 옆에 놔두고 있긴 하지만. 넌 다 먹었어? 완전 깨끗해. 너무 빨리 먹었다. 더 먹을까? 이틀째가 되니까 핸드폰을 참는 게 쉽지가 않군. 자, 우리 선생님들 우선은 몸이 여기저기 긴장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나가면 되는데 다시 올라가기가 힘드네. 올라가기 싫다. 명상이라는 걸 안 해보고 살았잖아. 맞아. 해보니까 좋기는 하네. 내가 감정 컨트롤이나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못한다는 거는 내가 나를 못 따라주는 거야. 그치.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. 그치. 저기 그 강사님 그런 말하는 게 되게 좋다. 명상 시간 되게 좋네. 엄마 좋았다니 다행이다. 이런 시간이 가끔씩 가다가 갖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12시 26분 갈 때가 됐어. 아, 2박 3일은 살짝 힘들 수도 있겠다. 핸드폰 안 하는 거. 아니야? 잘 먹었다. 갈수록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. 이제는 진짜 헤어져야 할 시간. 재밌었지 엄마? 안녕. 다음에는 아빠와 함께 와야 되겠다. 아빠, 다음에는 꼭 같이 오자. 신호가 잡힙니다. 일주일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? 엄마는 일주일 최대 일주일?
최대 그렇게 살아봐야 알긴 하겠지만 일주일 이상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. 나는 최대 3일? 욕심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. 욕심이 없다면 이런 데서 사는 건 참 좋은 것 같아. 그렇긴 해. 젊은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잖아. 체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힘들어할 것 같아.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수련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. 맞아. 홍천도 자연이 좋잖아. 맞아. 아니, 서울 사람들은 근데 오면 풍경 자체가 그치. 너무 좋으니까 도시에 쩌들은 사람들은 와서 있는 자체가 좋은 거지. 맞아. 근데 우리는 뭐 시골에서 살으니까 그냥 집에 동네 같은 느낌? 맞아. 그런 거지. 그렇지만 이제 엄마는 명상 프로그램이 제일 좋아. 심심한 것 같아, 밤에. 그때 뭐 별을 보면서 비행기 지나가는 것도 보고. 오랜만에 하여튼간 좀 머리를 식힌 것 같아. 엄마가 요새 좀 바쁘고 힘들었잖아. 맞아. 힐리언스 섬마을 안녕히 가십시오. 인사한다. 안녕. 그럼 안녕히 있을까요?